아, 자. 오, 힘겨루기. 아, 자. 아싸, 자. 아유. 아유, 배에 걸렸습니다. 아유, 아래 진검이 걸렸네요. 거의 뭐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오는 수준이고 거의 뭐 5분 10분에 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여기는 안성에 위치한 그 참샘 낚시터입니다. 예, 원래는 그 중축 내림 낚시로 운영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올림 낚시 그 조사님들이 올림 낚시는 왜 안 하냐 해가지고 올림 낚시터를 반을 나눠가지고 또 올림 낚시터를 지금 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7시 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와 계시네요.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입어료는 15,000원이고요. 비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런 오늘 중축 낚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수심이 물어보니까 사장님하고 통화는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수심이 3.4m 정도, 3.4에서 3.5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2척으로 해서 지금 속고지리 바닥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 지금 아주 예, 공기도 맑고요. 낚시터를 좀 둘러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여기 관리 사무실 쪽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사장님이 아직 출근 안 하셔가지고 입어료 15,000원에서 여기 저한테는 예, 계좌번호로 예, 여기로 이체하라고 돼 있네요. 예, 참샘 낚시터고요. 예, 지금 여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예, 여기 휴게 공간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세면장. 그리고 요 뒷, 건물 뒤편으로, 관리 사무실 뒤편으로 이렇게 예, 화장실이 쫙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살짝 들여다보면요.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음료수 주문하게 돼 있네요. 배달이 써 있네요. 배달 음료수 주문 돼 있고요. 예. 식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예, 식사는 예. 안에 휴게소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예, 이따 낮에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는 낚시 한번 해 보도록. 예, 여기 입구 쪽에 지금 입구변에 있는 여기 지금 낮은 쪽 여기가 올림 낚시터고요. 예, 자 서로 마주보고 지금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예 물은 아주 맑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올림 낚시터로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요 반대쪽 입구 쪽에는 바로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관리사무실 아직 그 사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일찍 와서 7시 반에 와서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의자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는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쪽 반대편 요 위쪽이 약간 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 중축 낚시터인데 여기 양쪽으로 가운데 장교가 있고요. 양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뭐 떡밥그릇도 여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장교 쪽으로요. 떡밥그릇도 많이 지금 예 지금 말리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장교에서 저 맞은편에도 지금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하고 네 이쪽에는 없습니다. 오른쪽 편으로는 없고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쯤에서 자리 잡으면 아주 잘 잡힌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참샘 낚시터 예 지금 오늘 속고지리로 한번 지금 예 바닥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천정에는 지금 선풍기 쫙 설치되어 있고요. 시원하게. 그리고 예 곧 예 낚시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낚싯대는 여기가 수심이 3.4m, 3.4 아니면 3.5m인데 제가 지금 많이 채비를 해서 지금 찌받침을 해보니까 땅이 많이 고르질 못해요. 많이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 뭐 미세한 차이로 많이 울퉁불퉁한데 지금 그래서 같은 위치로 계속 던지는 거 하고 그 수심에 맞게 하기 위해서 딱 12척을 썼습니다. 12척 하면은 지금 3.6m니까 곱하기 3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수심하고 어느 정도 딱 맞거든요. 그래서 거의
낚싯 높이가 거의 초리대 끝쪽에 붙어서 거의 초짓낚시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맞춰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떡밥은 포테이토로 해서 양당구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포테이토 대립하고 소립을 지금 그 두 가지만 해서 지금 5월달이라서 요 정도만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글루텐은 안 섞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시리척을 지금 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再见。